강원 양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. 이 고물가에 추석도 20여일 앞두고 있어서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 걱정이 앞섭니다. 장윤정 기자입니다. 강원 양구의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종 확인된 건 어제 저녁입니다. 지난 5월 말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지 80여일 만입니다. 농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에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 확산 저지를 지시했습니다. 발생 농장 폐지에 대한 살처분,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 제한 및 돼지 분뇨 반출 중단,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 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돼지 열병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값이 더 뛰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. 미국산이나 호주산 막여보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. 돼지고기는 그래서 요 근래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덜 먹는 편이에요. 작년 추석에도 잇따른 돼지 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값이 전년 대비 11%나 뛰었습니다. 방역당국은 발병 농가의 돼지 수가 국내 사육돼지 전체의 0.05% 수준이라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근 농가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.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 밤 10시 30분까지 이틀간 강원도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병 농장의 돼지 5,6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